있는 커다란 빤데기가 공항 전체. 와, 멋있다 여기도. 여기 약간 그냥 딱 도시? 약간 도시? 사펑이랑 네. 홍콩이랑 약간 뭐 이렇게 아~ 네, 도쿄 이런 느낌 다 섞어놓은 그래서 섞어놓은 도쿄. 그냥 생짜 도시. 근데 진짜 사펑도 해봤는데 진짜 네. 비교가 안 되네요. 이런 느낌이었어야 했는데. 진짜 지금 너무 놀래요 계속. 고퀄 게임을 하는데 게임 같지가 않고 진짜 아예 다른 세계에 온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못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흥부가 돼 가지고. 아, 와 이거 영화에 나오는 장면. 네. 내가 홍콩 갔다 온 이유가 그렇죠. 와. 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커다란 거대한 홀로그램이 나옵니다. 오, make every shot count. 네, 왼쪽에. 아 왼쪽? 오, 와우. 자 왼쪽에 왼쪽 쪽으로 나갈 겁니다. Where you need to go?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같다. 아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술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놈의 술집. 여기가 빵입니다. 와 아, 여기도 괜찮다. 이 도시도 분위기, 여기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네 여기 뭔가 안정적인 느낌? 평소에 와봤던 느낌. 네 미국 스타일? 빠뜨러. 우와 다들 흉부가? 어디 갔지? 아무도 없는데요? 바텐더. 일하기 싫은가 보다. 흥부스. 아 여기 괜찮다. 여기도 괜찮아. 시작 찾아보려 괜찮다. 네. 내가 뉴베비지 아니면 여기 추천드리거든. 네. 로빌은 고인물들이 있고요. 로빌 조금. 오리소는 조금 뭐랄까. 네. 여기까지. 왜 안 되지? 어 그럴 때는 네. 그 십자가의 그 날모든 거를 좀 풀었다가 다시 잡을 때 보세요. 어? 어? 아, 에러 떴어요. 이거 서버 에러예요. 그런 말 맞네. 30킬 3만 코드 3만이라고 해가지고 서버가 터진 네. 현상이거든요. 아 좀 오랜 말 맞네. 저만 터진 거예요? 아니, 같이 터진 거예요. 서버 내에 있는 이분들 아... 다 터진 거예요 지금. 헐. 다시 한번 가보고 네. 그 다음에 시작하면 됩니다. 나왔다. 어 잠깐만. 왜요? 왜요? 아, 다시 들어갈게요. 저 버그 걸려가지고. 아이고. 저는 그대로 있어요? 아 예, 들어가 계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어 미안해. 나 죽어가지고 버그로 죽어가지고 나 혼자 지금 마이콜텍에 돌아왔어. 어 이런 일도 있네. 어떻게 어디서 타더라? 아 어디서 타더라? 아하 아하하하하 어렵네. 아. Six hours later. 자 QE로 롤링 맞춰서 저랑 수평 맞추고 자, 인터스텔라 합니다. 자 가운데까지 와. 와가지고 저 가운데 조금 열려 있는 데 있죠? 아 네. 저기를 갖다 박으려 하지 말고 그냥 좀 위쪽에 도착한다는 느낌으로 딱 맞춘 다음에 네. 내려오셔야 돼요. 사이즈가 살짝 여유 있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앞에 여유 주시면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어때요? 앞으로 살짝 조금만 더 오세요. 네. 랜딩 기어 내리시고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고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됐어.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커튼 눌러가지고 네. 아 좀 더 앞으로 제가 갑자기 뒤로 가버리네. 오케이 또 창문으로 엔진 끄시고 아~ 라이트 끄시고 네 잠깐만요. 자, 이 함수도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캐럭이라는 탐사선이에요. 아직 레이 걸렸나. 네. 아까 첫 번째 모셨던 그 함선인데
네. 이것도 규모가 워낙 큽니다. 아, 여기가 예. 협력하신 데가 여기 꼭대기 3층이고 네. 이렇게 뭐가 보시면 그 장비층 같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민망하고, 여기 카이시스 실을 수 있는 본인 실은 한번 이렇게 실어져 있고요. 아우, 주차 잘했네. 이게 층마다 계단으로 연결된 게 없어가지고 네. 좀 무조건 엘베 타야 되는 느낌이 좀 아쉽게 들어요.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지? 네? 여기 아닌가요? 뭐야? 뭐 걸렸어? 죄송합니다. 보고 걸렸어요? 나 보고 걸렸어. 이게 뭐람? 어떻게 됐어요? 저 혼자 심우주에 있는데요, 저. 안 돼. 안 돼. 가봉님. 마이곤님한테 이제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네. 그 함선을 몰고 그 포트 트래블라 우주 스테이션에 착륙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현타면 끄셔도 되고 그탭 눌러가지고 거리도 좀 확인하세요. 엄청 가까워요. 어떡해요? 내가 말했죠. 어떡해요? 10km 전부터 감속해야 돼. 잠시 후. 환자복 입고 계세요. 너무 비참하죠? 아니 괜찮아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게 딱, 딱 좋다. 스타 시즌 같으면 아, 딱 그게 딱 좋다. 좋아요? 엔딩? 예, 딱 좋아. 스타 시즌 같으면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마이고님을 데리고 스타 시즌 체험을 시켜드는데요. 장착 8시간, 거의 9시간 가까운 체험을 시켜드는데, 마이고님 게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카몽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처음에 진짜 아예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 무려 거의 9시간 동안 다 둘러보고 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디테일에 놀랐습니다. 일단 네, 그 완전 과몰입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놀랬고 감동이었고 좀 기대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꼬임없는 이야기, 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버그도 많이 걸렸는데, 아무튼, 맞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걸린 것 같진 않고, 오늘 겪은 건. 그래도 게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각이 익으셔가지고,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도 마이고님 스타 시즌 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마이고님 채널 찾아가셔가지고, 아래 더보기 링크 보셔가지고, 팔로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탄을 기대하면서, 자, 마이고님 이렇게 또 스타 시즌 체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유바! 유바입니다.